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시드맨입니다. 캐논 레이어 멀티빔을 소개할 건데요. 이름이 왜 멀티빔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기능을 몇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면서도 빔 역할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내장 배터리가 들어있고, 내부에는 메모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영화나 뭐 간단한 뭐 보고 싶은 영상 같은 거는 넣어놓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를 먼저 보면은 앞쪽 부분에는 이제 빔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열을 식힐 수 있는 통풍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쪽에 로고가 있는데 블루투스 사운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DLP 방식의 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DLP라서 조금 화면 선명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좀 흐리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좀 선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 스펙 안쪽에 보면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고 이렇게 보면 뒤에 스펙이 적혀 있어요. 보면은 얘가 이제 DLP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RGB LED를 쓰고 밝기는 100루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854에 480 해상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는 물론 이게 휴대용 빔인데 너무 높은 해상도랑 너무 높은 밝기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배터리 시간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100루멘이면은 그래도 한 적어도 한 60인치 화면 정도는 만들어서 그래도 화면을 볼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명암비는 800대 1이고 초점도 이제 매뉴얼로 맞출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램프 수명은 2만 시간 정도 됩니다. 내장 메모리는 8GB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내장 메모리, 그 램은 1GB 사용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 와이파이는 2.4랑 5GHz 둘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시키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이제 삼각대 고정할 수 있는 홀이 있고요. 측면에 보면 이제 그 초점을 수동으로 맞출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죠. 그래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면은 빔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운데는 꺼지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로 쓸 수가 있어요. 오디오 출력 단자가 따로 있고 USB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뭐 저장 장치를 연결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외장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마이크도 있어서 핸즈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통화를 이걸로 할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블루투스 스피커로 쓰다가 뭐 통화를 해야 될때이 마이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B 단자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상단에는 보면 터치패드가 있어요. 이만한 터치패드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올리면서 제어가 가능해요. 이 부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제 홈 버튼이 있고 핸즈프리 버튼이 있고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스피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밀면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켜지게 되고요. 그 제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연결시켜놨는데, 볼게요. 이제 소리가 막 나죠? 여기 보면은, 메뉴에, 지금 밝게 조금 밝은데, 위에 보면 이제, Min PJ BT 스피커 이렇게 된게 이게 이 스피커거든요?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만약에 음악을 켜면, 뭐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아니고, 잠깐 짧게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쪽 스피커 톤 나오고 있죠? 소리 좀 작은데 켜면은 이쪽으로 크게 잠깐만 이걸 누르니까 음악을 전 소리 키우려고 했는데 다음 곡 넘어가네요. 지금 얘를 눌러보니까 볼륨 조절되는 게 아니라 다음 곡 넘어가요. 소리는 얘로 그냥 키우면 될것 같아요. 얘로 키우고 얘는 선곡이 됩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빔이라는 이름이 붙듯이, 스피커로 일단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오른쪽으로 밀면은 이제 빔이 켜지게 됩니다. 좀 이따가 화면이 탁 들어올 거예요. 바로 탁 켜지진 않고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켜지죠? 네, 지금 화면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뭐 앞쪽 부분을 높이거나 그런 다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측면 부분에 있는 벽 부분에 이렇게 화면 띄어서 볼수 있긴 한데요. 실제 사용할 때는 뭐 삼각대 등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유롭게 화면을 띄워놓고 볼 수가 있어요. 미니 삼각대 고정시켰는데 저는 이제 하늘로 천장으로 빛이 가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스크린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은 천장에 화면을 사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천장으로 화면이 가도록 했어요. 좀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옆에 있는 초점 맞추기를 돌리면은 이제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초점 흐려진 상태고 돌리면은 이렇게 초점을 딱 맞췄죠, 지금은.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 메인 화면이고요. 제가 커서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터치패드를 조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맨 앞쪽에 있는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내서 화면을 제어할 수 있어요. 보면 켜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화면을 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에서 장치를 추가해서 제가 이 장치를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미러링을 했는데요. 미러링 하면 지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화면을 전송시켜서 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화면 떴고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뭐 푹을 쓰고 있거든요. 푹에 들어가서 어떤 영상을 재생시키면은 이 화면이 그대로 저 뜨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세로로 띄운 상태로 띄우니까 좀 화면이 조금 찌그러져 보여요. 글자도 좀 선명하게 안 나오긴 하고.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보면 화면 회전이 될 거고, 이렇게 보면은 화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뭐제 영상을 이렇게 재생시켜 보면은 이 영상도 그대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 유튜브 영상이고요. 보면 되게 선명하게 잘 떠요. 화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띄우진 않았거든요. 네, 좀더 크게 띄우면 물론 조금 아무래도 밝기가 엄청나게 밝은 빔 프로젝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좀 화면 작게 띄우면 작게 띄울수록 좀 선명하게 선명하고요. 근데 DLP 방식이라서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더 화면이 좀더 밝고 좋다는 거죠. 네. 참고로 전원을 연결시키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결을 좀 끊을게요. 연결을 이쪽 화면에 떴을 때 제가 연결 해제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홈화면으로 옵니다. 쉐어링은 전달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노트북 연결시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노트북이나 아니면 화면 전송시켜서 스마트폰 연결시키는 거는 미러링을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앱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페이지 넘기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게 두 손가락 되는지 모르겠네. 되는 것 같긴 한데 잘안 돼요. 어쨌든 이게 넘길 때 보면 앱이 페이지가 좀 3개인데 하단에는 점을 누르면 넘어가거든요. 지금 보면 앨범, 계산기, 홈플레이어, 네이버 TV, 뭐 다운로드, 리소스 관리자, 설정, 시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앨범 누르면 지금 안에 앨범 사진을 볼 만한 게안 들어있어서 지금 이렇게 뜨는데 뒤로 가고요. 계산기 띄우면 계산기가 크게 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조금 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곰플레이어는 곰플레이어가 뜹니다. 지금 얘는 동영상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도. 곰플레이어 띄우고 지금 영화 무비가 하나 들어있는데 들어가서 재생시키면 재생이 됩니다. 넘겨서 또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수 있어요. 뒤로 가게 해서 좀 나올게요. 네이버 TV는 와이파이 연결시키면 이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되어 있는 거랑 그더 앱을 추가하거나 그런 건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업데이트하고 싶진 않은데.
네. 미니션에서 뭐 라이브나 뭐 네이버 TV를 연결시켜서 자신의 피드에 관련된 걸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설정은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뜹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뭐 USB나 뭐 소리 디스플레이 이런 걸 설정을 여기서 다할수 있어요. 저장소 공간은 지금 보니까 낸드 플래시에서 밑에 보니까 8GB 중에서 2.2GB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뭐 앱이 좀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내부 저장소도 거의 2GB 정도 되고 사용 가능이 1.58GB. 이두개 합치니까 사실 내부 저장소랑 낸드 플래시랑 따로 있어서 계속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80% 됐네요. 보안이나 뭐 키보드 이런 거 연결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메뉴로 가보면 뭐 음악이나 인터넷, 쉐어링 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캐논 카메라 뭐 연결하는 이것도 앱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캐논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하나 뭘 들어왔는데 이러면 웹 서핑이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아, 제가 지금 천장을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인쇄에서 웹 서핑도 가능하고요. 두 손가락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움직이면, 이게 좀잘안 되긴 안 되는데, 어쨌든 인쇄를 해서, 한번 눌렀다 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쇄를 해서 스크롤도 가능해요. 아무래도 그 키보드 마우스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게더 편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웹 서핑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뒤로 가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넘어오고 브라우저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이게 똑같고 멀티미디어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비디오나 음악, 뭐 앨범 보기, 사진 보기 이런 거가 가능합니다. 뒤로 나오고 세팅은 아까 그 세팅이에요, 다시. 그래서 사실 보여드릴 거는 이 미러를 통해서 화면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전부 다인 게 한데. 천장에 화면을 싸서 이렇게 좀큰 화면으로 보는 용도로 쓰기에는 뭐 아주 충분한 화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하단 부분에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니 삼각대에 좀 고정시키면 더 편하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화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좀더 크게 보면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 군데 막 띄워서 봤었거든요. 띄워서 봤었는데 화면 좀더 크게 띄워도 좀더더 뒤에서 한번 띄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띄워도 화면 괜찮죠? 네. 더 아래쪽에서 띄우면은 더 화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거칠어지는 것 같긴 한데 해상도 때문에 얘가 지금 4K 영상이고 지금 띄우는 게 이제 해상도가 반의 반으로 줄다 보니까 조금 거칠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선명이 나옵니다. 선명하게. 글자도 그러고 선명하게 나와서 휴대용인 걸 감안해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평상시 들고 다니면서 스피커 용도로 사용하다가 화면도 좀 봐야지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핸즈프리도 가능하고 참고로 이게 보조 배터리 역할로도 할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다른 이제 변환 젠더를 써긴 써야 되는데 스마트폰 충전 용도로도 좀 들고 다니다가 쓸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다면은 앞쪽에 이제 렌즈를 막아주는 커버 같은 게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커버 같은 게 있으면 좀더 편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캐논 레이어 멀티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